여기 한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자상한 부모님과 좋은 친구들이 있고 주말이면 파티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이 소녀의 이름은 안이죠. 안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기도 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안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소식. 그건 바로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지만 의사는 도와줄 수 없었죠. 여기는 1960년대 프랑스. 임신 중절 수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다른 의사를 찾아가 약을 처방받아보기도 하고 쇠꼬챙이로 직접 자궁안을 쑤셔보기도 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친구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과연 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꿈꿔왔던 찬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 현대 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의 실화를 담은 영화 레벤르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낙태금지법에 대한 대법원 합헌 판결이 나와 일부 주에서 임신 중절이 금지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낙태금지법은 임신 중절을 막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절을 막는다는 걸 레벤르망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신 중지를 시도합니다. 정체 모를 약을 스스로에게 주사하고 흉측한 쇠꼬챙이를 몸 안으로 밀어넣고 거금을 주고 불법 지하 클리닉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말이죠. 만에 하나 안이 아이를 낳기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몸, 넉넉하지 않은 집안, 아니 임신한 동안에나 출산 후에 몸조리는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대학에 진학해 유명한 소설가가 되기는커녕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 뛰어들어야 하지 않았을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극 중에서 아는 말합니다. 나도 언젠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하지만 내 삶을 대가로는 싫어요. 이 대사를 통해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생명을 위해 그토록 엄격한 법을 만들면서 왜 그 아기를 임신한 여성의 삶은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고. 아마 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귀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임신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어려움은 여성의 고결한 책임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해 전 세계에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해 신음하는 모든 여성분들을 지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